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아이스 니트를, 밑단을 뜨고 완성을 했습니다. 고무단을 안 떠도 예쁜데, 뜨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안 뜨고 한 3.5cm, 4cm? 그 정도 떴습니다. 그 먼저 코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를 어떻게 주었냐면, 몸판을 저는 4.5mm로 떴고, 여기 고무단을 4mm로 이제 코를 줬는데, 여기가 겉뜨기 두 줄이잖아요? 여기 겉뜨기 두 줄, 그대로 두코 줬고, 여기 안에를 열 코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뜨기 세 줄이죠? 여기서 안뜨기 두 코를 주었어요. 여기 두 코, 두 코. 그리고 여기가 겉뜨기 네 코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네 코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렇게 참고해서 주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한두 코 정도 차이 나게 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 기준으로 주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량은 밑단 고무단까지 뜨니까 한 430g? 그 정도 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제 스팀을 주고 세탁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목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스팀을 주면 되는데 뒤집어서 물을 많이 뿌리고 스팀 다림질을 줬는데 너무 꽉 누르면 이 볼륨이 좀 이렇게 납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꽉 누르지 말고 그냥 적당히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다리미 무게, 그 정도로만 그냥 무늬를 살짝 정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앞면이고 원작은 이제 많이 파였었는데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입기 불편해서. 그냥 적당히 팠고요. 이거 제가 입은 모습 사진 있으니까 카페 오셔서 사진은 보시는 게 뜨기 전에 보시면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는 저는 조금 덜 팠어요. 앞면보다 좀덜 팠는데 그냥 적당히 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기 편한 정도로 저는 이번에는 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게이지는 이제 제가 도안에, 카페 도안에 올려놨는데, 그 도안 보고 이제 한 무늬를 뜨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무늬 게이지를 내면 편합니다. 제가 이거 세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뜨는 실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무늬잖아요. 이게 10cm.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여기 꽈배기. 여기가 또한 무늬죠. 길이로 봤을 때 단수. 여기가 17.5cm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옷은 가슴 둘레가 110cm 정도. 108에서 110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는 제가 상체가 워낙 좀 마른 편이어서 박시한 핏으로 되게 편한 사이즈로 저는 나왔어요. 근데 원작처럼 가오리 핏을 원하시면 135에서 140 정도로 폭을 아주 넓게 하셔야 되고 여기 가슴 부분을 좀더 많이 파야 길게 파야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많이 파야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가오리 핏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입어보면서 스타일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딱 반팔 티 느낌으로 나왔어요. 소매 여기도 좀 좁게 잡았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입기 편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좀 가오리 핏으로 원작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